고혈압이 있으면은 신장이 잘 나빠집니다. 신장의 이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흔한 것이 만성 신부전입니다. 말 그대로 만성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인데요. 요즘 만성 신부전 환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 한번 생겨버리면 참 비참합니다. 이건 뭐 회복이 불가능하고 현대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나중에 혈액 투석을 하다가 운 좋게 신장을 이식받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렇게 무서운 병인데 고혈압이 있을 때 잘 동반이 됩니다. 이걸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혈압이 높아서 신장이 나빠진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혈압이 높아서 신장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혈압을 올라가게 하는 그 어떤 병이 신장의 이상도 생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상이 고혈압과 만성신부전의 같은 동일한 이제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동맥경화증입니다. 그러니까 혈관에 기름때가 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을 때 만성신부전이 생길 것을 우려를 해서 혈압약을 쓰면 안 되고요.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증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만성신부전도 예방이 되고 고혈압도 해결이 됩니다. 그것은 음식을 가리는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끊고요. 현미, 채소, 과일을 드셔야 됩니다.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이미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해야 그 자리에서 멈추거나 아니면은 뒤로, 그러니까 기능이 좀 좋아진다는 것이죠. 이 뒤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혈압약을 쓰면은 신장 기능은 더 빨리 나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혈압약을 쓰면은 피는 더 적게 가겠죠. 압이 낮으니까요. 그래서 신장 기능은 더 나빠집니다. 혈압이 높다는 말은 신장의 혈액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신장의 피가 적게 오면은 신장은 일부러 혈압을 올리기 위한 어떤 물질을 분비를 합니다. 신장에서 그걸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몸의 원리를 존중을 한다면은 혈압이 올라갔을 때 혈압약을 써서 내릴 것이 아니라 신장에 혈액이 많이 공급되게 혈관을 넓혀주면은 신장에 피가 많이 오게 되고 그러면 일부러 신장이 혈압을 올리는 물질을 분비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혈압도 내려가고 신장의 기능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 고혈압이 있으면은 신장이 나빠진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혈압약을 씁니다. 심지어는 예방적으로 혈압약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이 몸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그런 이제 결과입니다. 신장에 좋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의도로 신장을 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혈압이 높을 때 신장이 나빠집니다.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혈압약이 아니라 음식을 가리는 것입니다.